어쨌든, 아, 맞아, 여기, 어, 퀘스트 완료해야죠. 걔도, 딴 데 가가지고, 개고생 한다고. 악마가 나타나, 봉인을 풀었단 말입니까? 하하. 큰일입니다. 큰일이지, 어. 자, 노리는 것이, 어, 뭘까? 아까 내가 눈이라고 얘기했었고요? 예. 자, 누가 악마를 불러드릴까, 어. 모르지, 그러 어. 어, 어쨌든, 항구도 상청 가가지고, 어. 빨리, 어. 얘기를 해야겠죠. 와. 지금 상황 정리하자면요, 예. 그, 비부제 관련해가지고, 아무도 이 비부제 치는 동안에 악마들이, 어. 그, 뭔가를 노리고 있는 확실한 것 같거든요? 뭐, 아까 전에 그랬던 뭐, 눈을 얻은 것도 있고 하니까, 어, 아무래도, 어, 예, 걔네들이, 어, 뭔가 일을 꾸미는 것 같거든요? 아까 전에 카바인 건도 그렇고 하다 보면은, 어, 분명히 악마를 복이라고 해서 풀어가가지고, 뭔가를 꾸미는 걸 확실한 것 같아요. 악마가 연애 결계에 나타나, 지옥귀의 심장을 가져가. 아하, 지옥귀의 심장? 자, 일단은 찾아보겠다고 하죠, 예. 아, 근데, 어, 종전 감추 이상 어쩔 수 없다, 어. 일단 기다려볼 수밖에 없겠네요, 예. 자, 이제 난 거 비무대 해야겠지, 다음. 보자고, 일단 어떻게 할까, 어. 어, 이제 뭘 업할지 생각을 좀 해봐야겠지, 어. 일단 커트콜 한번 볼까? 어, 커트콜 찍지 못한 걸 좀 있긴 하겠는데, 어. 근데 지금 뭐 해봤자 뭐 소용도 없겠고. 이거 참 큰 연애 결계가 뚫리다니. 일단 하나 찍자, 하나 찍고 그리고 어. 더블 탭 이거 뭐야? 아하, 한 마지막에 피해를 주는 한 마리 10% 더 증가하는 거. 어. 마무리 사격 시 50% 더 증가한대요. 예. 강화탄화는 어. 이거 생명력 50였을 때, 상대방의 생명력이 50이었을 때 그때 쓰는 거거든. 연애 결계가 뚫리다니. 그리고 어, 풀뱅 어. 지속 시간 4초. 그래도 어, 화력 집중하는 게 낫겠다. 화력 집중하는 걸 해주고 그리고 어, 찍지 못했던 것도 여기다 한번 갑시다. 예. 이거 참 큰일이고. 연애 결계가 뚫리다니. 여기를 찍었나, 어디, 이거? 내가 분명히 찍었을 것 같은데? 아, 아직 안 찍었구나, 어. 그러니까 이따가 가벼운 발걸음 해주고, 어. 그리고, 어. 요거에다가, 어. 어떤 걸 해야 돼, 어. 강화 수류탄. 50. 이거 참 큰일이군. 그리고 빙결 수류탄. 연애 결계가 뚫리다니. 오케이, 빙결 수류탄 해가지고 하자. 요렇게 해서 해줘야 되지. 그리고 요것도 하나, 어. 근데 이거 선택할 때도, 어, 이것도 자유분방하게 좀 교체를 할 수 있게 하는 점이 있구나. 근데 웬만하면 그냥 안 건드는 게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몰라요. 그게 더 편할 테니까. 우선은 이렇게 해주고, 일단 비무대에 참가합시다. 예. 지금 이제 방송할 때, 방송 마무리하기 좀 애매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하니까, 어. 힘들겠네, 이거. 일단 소지품도 다시 확인하고 싶다고. 어. 병에 걸려서 자. 얼굴을 잃었지만 수련님은 원포님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견뎌내셨겠죠. 자, 어쨌든 뭐 나쁘게 보는 것도 있기도 하고. 어. 자, 비무 준비 시작해야겠죠? 원포하고 대결! 어! 아휴, 이번 거는 좀 정정당당하게 나올 것 같아. 아까 전에 그 구비호도 그렇고, 어. 구비호가 조금 약간 좀 그랬었고, 그 다음에 뭐, 어, 악마랑 손잡을. 모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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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ever, 어. 창춘 비무제를 뒤흔들 화제 대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원포와의 대결, 어.
어쩌불어? 그치? 어. 에리치의 네 번째 검 원포는 연감의 실력. 아내의 병을 고쳐줘서 고맙다. 오늘 그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지. 자, 시작하지. 자, 시작하죠. 예. 자, 여섯 번째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자, 이게 오, 야야야, 잠깐, 오, 위험하다, 오. 아, 조금 긴장했어, 이, 오. 자, 일단 올려주고, 오. 커튼콜! 빵! 오, 뭐야! 오, 야야! 와! 와, 이럴 줄 몰랐는데? 진짜 블라인드 걸릴 거라고 나 생각 못했어, 오. 야, 역시요. 이거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어, 완전히 어, 저 완전 밀려버렸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 오우씨, 야, 어쩌므로 어. 하지만 양키들의 용, 아, 이게 타월이 간다구나. 내가 실수했네요. 자, 다음에 어, 일단 빠지고. 자, 이렇게 해주고, 어. 이렇게 해준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빵빵빵빵빵! 이걸로 끝이다잉! 아, 아니, 아, 꺼라, 꺼라, 오우! 오우! 좀, 아팠어요, 진짜요, 예. 오우! 어쨌든 이겼습니다, 오우! 자, 땡큐! 자, 어쨌든, 와, 이렇게, 어. 힘들었습니다, 진짜. 와, 빡셌어요, 진짜, 오. 와, 진짜. 와, 아까 전에, 어, 진짜, 너무 후끈 달려올라가지고, HP가 쭉 달려, 달고 있었을 때, 어 순간, 어 무서웠어, 와. 이겼어요. 원포님과의 비문은 진정한 고수들의 대결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아, 뭐, 그렇긴 한데, 내 스킬이 좀 화려하긴 했지. 그치, 어? 자. 자, 이제, 자, 길다라고 뭔가 갈, 길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 뭐. 일단은 비무 하는 동안 뭔가 알아야 된다 보지. 파하니, 파하니, 어. 어. 야, 야, 야. 내가 완전히 잡고, 내 실력도 많이 녹슨 모양이야. 어, 그렇지 않아요. 저를 완전히, 어. 완전히 제대로, 어, 숨모를 겪게 했는데, 어. 자. 악마가 나타났다 얘기했죠, 예. 자. 자기도 돕겠다고 하지, 어, 아이고야. 깨어진 봉인을 살펴보던 중에 발견한 고서일세. 어, 고서가 있다고? 어허. 아무래도, 이 사태 해결했다. 아하. 어허. 아니라게 그렇다. 무슨 소리죠? 자, 보자고. 일단 내용은 일단 대충 이래요. 예. 일단은, 예, 에스트시아 사람들 푸, 사람들의 풍요 땅에 정착해가지고, 시엔이 이제 에리츠라는 이름을 지었고, 아하. 욕망에서 파생된 크고 작은 다툼이 땅에 깃들었고, 그로 인해서 어, 어둠의 존재를 가까스로 막아낸 뒤 영감과 적감을 에리츠를 맡긴 뒤에 후레의 자취를 감췄다는데, 아무래도 영감으로 지키는 있다 이게. 근데 적감이 뭔가가 좀 있긴 해요, 해, 그치? 어. 아하. 자, 자, 그래가지고 어, 죽음이라는 게 존재하자라고, 지옥길을 언제고 에리츠의 위협이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어. 눈과 심장, 눈이, 눈, 아까 심장을 얻었다고 했잖아, 지옥귀 심장을. 그럼 눈을, 어, 뺏기면 안 될 것 같지, 그치? 어. 허허. 악마들이 없애려 했던 책이니, 단서가 있을 것이야. 자네, 자,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어떻게 할까, 어. 단서가 있다면, 어. 악마를 지옥귀에 부활하고 있겠지, 어.
자, 일단은 적가문의 자주 자원의 경고를 줬는데, 문제는 적가문이 뭔가 수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 영가문을 지키고 있는 입장이었구나, 어. 지키고 있는 완전 뚫려버렸어, 이거, 어. 자, 악마들이 왜 부활, 왜, 어, 지옥귀 부활 놀이를 하는지, 어, 아직 알 딸이 없으니까요, 예. 아, 근데 계속 털은 잡다, 근데, 이거. 자, 어쨌든, 어. 여기, 여기가 뭐지, 어. 적가문인데, 어. 적의 결계가 위험하다. 지옥기의 봉인? 우리 제자들이 아. 지키고 있는데 뭐가 위험하단 말인가? 근데 영가문이 지키고 있다 뚫렸거든. 어. 이거 아지라이 군 같지 이게 작거든 지금. 아. 비부제라 신경 쓰라고 하니 아이 진짜 저러다가 진짜 예 크게 당하겠지. 어. 위험하네요, 근데. 자우는 여전히 고집불통이군. 대사부 시험 이후로 더욱더. 아하, 대사부 시험 이후로. 아, 적의 적감을 비밀 속에 갖추는 장소라, 어. 결국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자, 길다라리가 또 싸워야죠, 어. 객주도사를 만나면, 객주도사를 만나보면 알 것 같다라고 하잖아요, 어. 뭐, 좋아요, 뭐, 물론, 예. 좀, 그렇다, 진짜. 아니랑이 굴면 아까 전에, 그, 연애 가문도, 뚫렸잖아. 뚫린 거 치면은, 진짜 위험한 거지, 진짜. 저 악마들이, 어, 무슨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그, 카마인의 그, 속내까지 전혀 모른다고 치면, 진짜, 어, 큰일 날 일이다, 이거, 얘네들한테. 어쨌든, 일단 수리부터 하자고. 수리를 해주고, 어. 생활도 근데 수리할 수 있나, 근데 이게, 어. 아, 생활도 이제 수리할 건 없겠다, 아. 당신 같은 실력자가 있습니다. 금강은 저번 팀에. 어, 만포를 이겼다지. 어? 아이고야. 원포까지 이걸 이겨보는, 어. 빌리지 봤어요? 엄청 재밌어요. 아, 재밌긴 하겠소. 어, 자, 어쨌든, 어. 가자, 아. 객주도사인지, 객작도사인지, 어. 그 사람 만나러 간다고 하지만은, 어. 쉽지 않을 것 같거든. 네. 여기 수효로 좀 이용했구나. 어. 괜히 또 내가 어. 좀 시간을 낭비했어. 어. 어우. 아씨 감기 기운이 나. 코 근질근질한 것도 조금 그렇긴 하겠다. 어. 아. 자 어쨌든. 어. 가보자고. 어. 어이 선공연 몬스터가 제가 조금 그리고 어. 쫓아오나 안 쫓아오나 그거 좀 봐야겠어요. 어. 객주 도사를 찾으려면 소리의 숲으로 가시오. 아 소리의 숲으로 가야 돼. 자 어쨌든 어 이쪽으로 가야 돼 이거지. 근데 페인트랑이 좀 살짝 있는 것 같아 가지고는 어. 좀 내 컴퓨터 업그레이드 하는 거 해야 되거든요. 일단 잡아주세요. 노사가 있는 데시 여기구나. 어, 오케이. 어. 어, 씨, 여기 선공연 몬스터가 또 있어. 어. 일단 조심스럽게. 어. 가야겠지? 어. 지금은, 어, 싸우는 것보다, 어. 조심스럽게, 어. 입구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목적인가, 어. 아. 뭐요? 뭐요? 자, 누구세요? 길달? 금방 난 이 녀석은 왜 들먹이는 거야? 네, 이게, 객주도사님 맞으신가요? 근데 왜 이러고 있대요? 어, 나 술상이랑 찾아달래, 어. 아유. 자, 어쨌든, 어. 보존 퀘스트도 해주고, 어. 그리고, 여기에요. 어.
웨이포인트 설정합시다. 예. 완료. 들어서 내려가서 어. 어휴 이것도 진짜 어. 자. 와 그래도 얼려놓으니까 어 나름 어 제값을 해주는구나 그치? 어 자 어쨌든 어 버들갱이 어 버들갱이라고 하니까 진짜 꼬리에 버들처럼 생기긴 했네요. 어. 자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됐고 그리고 소리 바람 있어.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어. 어우, 야, 잘못한다, 어. 좀, 어, 난리를 치다가 실패했네요. 자, 그 다음에, 어, 대나무 채집하기, 어. 어, 야, 물렸다, 어.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어. 이렇게 해주고, 어. 아, 이라, 실패. 이거는 제 실수입니다. 너무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어. 자, 그리고, 빵, 빵, 빵. 좀, 가만히 좀 있어 주셔. 양키들의 요번에 샷건 앞에서 일단, 어. 다리 방법도 없구만. 어휴. 어쨌든 대나무 채집 좀 해주고. 됐어. 그 다음에 복숭아랑 나무 토막. 어 어디야? 어. 저쪽까지 가는구나. 어. 일단 방에 끌고 가자. 어. 오 야야야야야야야야. 힘들게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어. 자, 오우! 그리고, 어. 일단 빠졌다가, 어. 이렇게 돼주고, 어. 그래, 어. 빵빵빵빵빵빵 폭탄! 빵! 이봐. 난 지금, 어. 힘든 몸이긴 한데 좀 빠지라고, 잉? 어. 그냥 나무 토막, 어. 어휴. 어우. 좀 빠져주세요. 힘들게 하지 말고. 어우. 양키들 영원하니 샷골 앞에 좀, 어, 좀, 조용히 좀 있어줄래? 응. 어. 딱 그냥, 어. 어, 잘 물었다, 어. 잘못 넣었어요? 예. 아, 어우. 웨이포인트 찍으려다 올려도 이거 골라갈 뻔 했네. 어우, 씨. 아까도 큰 놈 맞거든, 어. 아까도 진짜 이거 골라갈 뻔 했어. 자, 어쨌든, 어우. 자, 이렇게 해주고, 어. 그리고는, 이렇게, 어. 그래서 나무 터 찾는 걸 거야, 어. 휴! 다시 돌아가야겠구만, 어. 어휴. 조금 힘들었죠? 예. 조금 힘들었습니다만, 어. 이쯤에는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이쯤에는, 어.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만 한다면은, 어. 오늘 방송 잘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이렇게 해주면은 뭐 달리 어 쉽게 어 아 쉽게래 그 나름 어 잘 끝났다고 봅니다. 아 근데 진짜 나도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어, 정말 페인트럭 같은 거 좀 신경 써야겠죠. 저 됐고 어 보조캐스트 하나 어 병사제 부정 달아주고 어 이쪽이 있구나. 어 그래 이거 나중에 나쁘지 않아. 자 좋아 이 정도면. 상다리 부러지게 만큼 마실 수 있지. 자 시작해볼까? 자 시작해볼까? 왔어? 야 기다리다 목 빠지는 줄 알았네.
자. 자. 와, 뭐야? 자, 이렇게 먹는데, 자. 오호. 대단하고 말해, 대단해, 어. 길달에 대해 물으러 왔었지? 녀석은 내 애제자였어. 어허. 같이 술도 많이 기울였었지. 그렇군요, 예. 술도 기울일 정도로, 어. 아, 괴조로별 수법이 기울어, 아이고야. 제멋대로. 일단 의심을 썼죠. 아마 그때 뜨기가 없으니까, 어. 자. 자, 호우라는 혼인병 장인한테 또 가보라고 까지 나오면서 혼이 좀 나야 해. 아, 혼을 좀 내야긴 해겠죠. 예,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아쉽지만요, 예, 오늘은요 이쪽에서 마무리 짓자고요. 다음 시간에 아, 이어서 예, 이 로스타카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짜 영화를 찍는 느낌이었어요. 예, 뭐 모탈 컴뱃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 진짜, 동양무협을 찍는 등, 정말, 가지가지, 한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 속에서, 예, 아직, 마무리된 건 아니에요, 예. 분명히, 아크를 노리는 의심소사항이 아직 남아있고, 아직 도장 깨기도 남아있는 만큼,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른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음 시간에 어떤 일을 벌일지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트위치로 보시는 분이요, 팔로우 부탁드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프리카로 보시는 아시죠? 추천과 즐겨차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유튜브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스 아크였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설마 날 얘기하는 거 아니겠지, 요 참나, 모탈 컴뱃에 나오는 그, 조카 중에 비슷한 놈이 등장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겠네, 이거, 일단은, 이렇게 해주고, 일단 견제해, 일단은, 빠져,